입있다고 앞머리나 하면 안 돼. 공무원이라고 나와서, 관계자라고 나와서 해명한다고 말하라는 그 해명의 수준이, 그 질이 너무나 낮으니까 해명을 안할 때보다 더 열불 나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고 저 정도 수준으로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저 정도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학생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컸다 이거지. 세월 좋게 잘 자라서 그런 거못 견딘다. 그래서 국회 훈련이 필요하다. 아니, 자기가 잼버리의 뜻을 모르네. 도의원이랍시고 나와가지고 잼버리의 취지를 자기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잼버리가 무슨 국회 훈련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 단련 훈련 군대야 뭐야. 잼버리는 즐겁고 행복하게 리더십을 키워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이 잼버리지. 거기에 즐거움이 없으면 잼버리가 안 돼요. 고통을 감수하라가 아니라고. 한신무주로 쏘이다. 여가부는 폐지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마 여가부가 이 정부를 이걸로 망신주기를 해가지고 복수하나 보지. 그러려고 작정을 한거 아닐까?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해? 정말 그러지 않고는 나라 망신을 제대로 시키는 이런 일을 혼자서 그렇게 할수 없거든. 이건 누군가가 같이 이윤 정권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 같이 우리 바보처럼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는 윤 정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자. 이런 거 아닐까? 안 그러고는 사람인데, 그래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인간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냐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국제적인 일을 치러낸 그런 민족인데, 88 이후로 대한민국은 국민의 대중문화, 대중 집회 활동 이런 것이 전 세계 모범이 되는 나라로 꼽혀 있다고. 그 이후로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 있는데, 아니, 여기다 대놓고 이런 일을 벌이다니. 우리 아이들이 왜 잼버리에서 그렇게 얼굴이 환하지 못하냐. 창피해서. 아니, 우리나라가 이런 수준이 아닌데, 얘네들한테. 처음 만난 외국인 친구들한테 한국이 창피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안절부절 못하는 거지, 창피해서.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불평불만을 한다고? 오히려 나라 입장에서 지금 창피해가지고 나라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다가 아닌데, 진짜 좋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서 애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지? 어디 애들을 그렇게 폄훼를 해? 아주 못됐어. 애들을 뭐 눌러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지도 모르고 아주 30년, 50년 전에 살던 그 생각으로 자기가 어렸을 때 어땠다는 거 그렇게 부잣집 애들 버르장머리 없이 큰 애들이 부러웠었나 보지. 그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삶의 역사를 그렇게 토로를 하는 거지. 창피한 줄 알아라.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자기를, 자기 수준을 폭로를 하고 창피하기 그게 뭐야. 언제 또 그렇게 자기가 한번 무슨 말을 해볼 수 있겠는가. 근데 그따위 말을 하고 인생의 종점을 찍는 거잖아. 참 부끄럽다. 안쓰럽다. 안 됐다 못해가지고 고소하다.